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기술적 위치 구간에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단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현재는 21일평선과 121일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불안한 느낌이긴 합니다. 11일평선을 돌파했다가 그 돌파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실적주가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동안 실적은 너무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들을 연출할 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뭐 일례로 두 가지 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엔터 산업군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는 않았지만 SN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기업은 오늘 9% 가까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지 못했던 기업인데요. 3분기에 1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오늘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요. 폴라리스 우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또한 상반기까지는 사실 실적 자체가 썩 매력적이지 않은 숫자를 보였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VI가 걸리면서 15% 가까운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오늘 강의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끝났고요. 한 해 4분의 3 농사를 끝낸 지금 이 시점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를 뛰어넘었다거나 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접근을 하셔야만이 지수보다 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좋은 주가 지수 흐름들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내 계좌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차곡차곡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세가 붙어주는 종목들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종목을 편입함으로써 내 계좌를 불려나가는 전략들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장전에 매일매일 장전 브리핑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라든지 국제 유가, 환율, 아시아 증시 흐름들 다 짚어드리고 좀 있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실전 사례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실시간으로 저랑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차분히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바로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신으로 문자가 가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 되십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링크도 드리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2차적인 상승은 실적이 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사례가 됐던 기업들이 바로 폴라리스 우노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강의도 좀 연속성상 있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고요. 첫 번째 요 단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윗꼬리라는 거는 요렇게, 그쵸? 시가와 종가 등, 그쵸? 요런 것들이 좀 될 텐데요. 이따 또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릴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캔들은 다섯 가지 정도만 아셔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거, 양봉, 음봉, 그쵸? 그리고 밑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 그쵸? 그리고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캔들. 오늘 그 부분이 역망치형 캔들 위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는 이런 십자 캔들. 하락 구간에 있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상승을 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캔들 모양이 된다. 상승 구간에 있어서
명망청 캔들이 나온다거나 도치 캔들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좀 차익 실현할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캔들 다섯 가지 꼭 열심히 알아주시면서 그동안 강의했던 것 좀 리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사실 시즌1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이라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연평균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사례를 드렸던 두 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10억, 뭐 2018년에 1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그 뒤로 뭐 20억, 22억, 30억 꾸준한 성장하는 기업한테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 경기 불황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성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결국에는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들이 불황기에 잘 버텨내고요. 시장 점유율이 3위부터 5위의 사업체들은 좀 무리가 갈 수 있거나 또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 점유율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1, 2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꼴찌가 1등하는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사례들은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팁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그동안 좀 설명 못해드린 것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분석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까 어떤 부분이었냐면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거나 또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2차 사이클은 제가 실적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나온 실적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또는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이 기업의 실적 기대치들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이 되는 건 쉽지 않겠고요. 결국 그런 분석 능력들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기술적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거뒀고 조정 나오는데 다시 좀 들어가서 재차 상승 난다고 했을 때 결국 이런 분석 능력까지 같이 돼야 된다는 부분 물론 쉽지 않고요. 처음부터 잘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부분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나오는 자리들, 전 달리는 말을 타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눌림목 주는 자리들, 실적에 대한 펀드멘탈이 변함이 없고 훼손이 없는데 죄 없이 주가가 눌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자라는 포인트가 항상 바닥권에서 가져가자라는 게 제 투자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16강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야만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싸게 사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꼭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잘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윗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캔들 다섯 개 정도 아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캔들은 바로 양봉 캔들 되겠고요. 결국 9시에 처음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 그렇죠? 그리고 그날 끝나는 가격, 3시 반에 끝나는 종가가 바로 종가가 되겠고요. 시가 종가입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가장 높았던 가격이 고가, 그리고 그날 주가가 움직인 흐름 폭에서 제일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윗골이라는 거는 양봉 기준으로는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되겠고요. 이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클수록 윗골이는 훨씬 큰 모양이 될 겁니다. 뭐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결국 명망치형 캔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봉 기준으로는 고가와 종가 차이가 클수록 윗골이가 길다 얘기 드리겠고 결국 이 윗골이가 긴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집봉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실적 성장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차트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싫어하는 모양의 캔들일 수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양봉 캔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만들어지면
양봉캔들이 되겠고요. 결국 고가와 종가 차이가 윗꼬리, 그리고 시가와 저가 차이가 윗꼬리가 된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인데 제가 뭐 강의하기 앞서서 솔직히 뭐 이 응용을 하려면 기초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캔들 다섯 가지 모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거고요.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린 패턴 똑같습니다. 뭐 이중바닥형, 뭐 다중바닥형, 그렇죠? 이런 것들 패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역헤드 숄더, 반대로는 헤드 숄더가 있다라고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주식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 캔들 다시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반대는 음봉 캔들이겠죠. 그러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봉 가볼까요?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감되면 이날은 양봉 캔들이고요. 네. 반대로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는 바로 음봉 캔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양봉 캔들 기준에서는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윗꼬리라고 얘기 드렸는데 음봉 캔들에서는 고가와 시가의 차이가 되겠고요. 반대로 밑꼬리는 종가와 저가의 차이가 되겠다. 결국 양봉과 음봉 캔들의 차이는 시가와 종가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에 대해서 꼭 반복 숙달을 하시면서 내 꼴로 만드는 과정들, 그런 숙달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의 캔들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데 도치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십자 캔들이 나온다? 이는 결국에는 상승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캔들이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어떻게 보면 매수세와 그렇죠? 그리고 매도세가 힘이 똑같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위에 있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도치 캔들이 나온다? 십자 캔들이 나온다? 이는 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캔들이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시가와 종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몸통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고가, 저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윗꼬리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는 밑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형 모형의 캔들이 나오면서 십자 캔들이 만들어질 때 바닥권에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 이는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의미의 캔들이 된다. 반대로 상승권 부근에서 도치 캔들이나 십자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하락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가는 길들 가장 잘 알기 쉬운 방법은 차트를 보는 방법이잖아요. 결국 이 부분들, 이런 캔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조금 좀 잡아두시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의 캔들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윗꼬리가 지금 없는 형태인데요. 이 뜻은 고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났기 때문에 윗꼬리가 없고요. 그리고 시가와 저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밑꼬리가 길다. 만약에 음봉 캔들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종가가 되겠고요. 종가와 저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밑꼬리가 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캔들은 예, 딱 보시던 망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바닥권에서 좀 연출이 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위로 갈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길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오늘 강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캔들입니다. 저는 우선 음봉으로 좀 그려봤고요. 시가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저가가 될 텐데요. 저가와 종가가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캔들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살짝 밑꼬리가 달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캔들의 모양은 아까 망치형 캔들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가가 이렇게 출발했다가 쭉 올라가서 이 고가를 지키지 못하고 끝없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매우 싫어하는 캔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힘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을 지키지 못하고 끝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 내일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캔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제 실적 성장주들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캔들은 사실 영망치형 캔들이자 매집봉이 될 수 있는 캔들입니다.
이따 또 매집봉을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다거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업들한테 이런 연출이 되고 있다. 엉망진창 캔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실적주들은 이런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연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요 윗꼬리를 잡아먹는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영망치형 캔들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을 한번 SM 라이프 디자인 종목 한번 보십시오. 이 기업이 지난번에 요 영망치형 캔들을 연출했는데 오늘 9% 가까운 상승하면서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윗꼬리가 뭔지. 그렇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윗꼬리가 길어야 되고요. 매집봉에 대한 기준치를 채워야 된다. 이따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 그 부분은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를 계속하는 기록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캔들을 연출해줬다.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요.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자리들 열심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망치형 캔들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굉장히 좀 유의미한 캔들이죠. 그렇죠? 장대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시가와 그리고 종가 그리고 그렇죠? 이 양봉, 음봉 상관없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런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게 벌어짐으로써 연출을 한다? 저는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시가와 종가의 중심값인데요. 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시가와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2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중심값을 잘 지지받는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또는 중심값을 지지 못했지만 시초가나 종가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중심값을 올라탄다?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영망치형 캔들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몸통이 조금 더 길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날 움직임의 폭은 매우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도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캔들을 통해서 이평선이라든지 다른 보조 지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플러스 캔들 플러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과연 이런 몸통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갈지 또는 꼬리를 잡아먹어서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오늘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집봉의 조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부분도 매집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확실한 매집봉은 저는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집봉에 대한 조건도 이 소확주 시즌2 초반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가 돼야지 저는 매집봉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서 좀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하면 시세 분출에 따라 조정받는 자리들, 뭐 21일평선이나 60일평선, 121평선에 조정받을 때, 그렇죠? 이럴 때 매집봉이 나온다? 이럴 때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점과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의 해당 상은 없지만 그래도 영망치형 캔들 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결국 이 뜻은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조금 더 확률 높은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집봉도 매우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횡보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오면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매집봉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집봉을 한번 연출했다가 거래량을 줄면서 다시 한번 매집봉이 나온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을 높이는 상승형 상각수렴 패턴이 있습니다. 요 상승 추세를 타가는 과정에서 뭐 매집봉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이는 어떻게 보면 이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하기 전에 언제든지 시세를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좀 드려보자면 바로 이 부분 역망처럼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대양봉, 장대음봉의 중심가가 아니면 시가, 종가 이런 부분들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힘이 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의 하늘서만 해당되는 공략 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함에 있어서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랑 좀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종목도 좀 받아보고 싶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내용들 그리고 그날 그날 주도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업종과 섹터도 이런 공부들을 계속 좀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문자 들어가시면 답신이 하나 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똑같이 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드리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실적주가 잘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 서두에 사례 기업들 얘기 좀 드려봤고요. 결국에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시장은 지금 조정 받는 과정에서도 오늘 실적주들은 다시 한번 달리는 힘을 연출했는데 결국 거기에 포인트는 실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사례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패턴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YM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아마 이 사례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 기업은 지난번 시세를 한번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오늘 8% 가까운 상승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된 게 있었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봉들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 이 시세 분출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팁인데요. 기술적으로 갭은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갭을 잘 메꿔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세가 분출됐던 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N자형 패턴 그리고 이 부분이 매집봉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실적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QOQ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해당 회사는 주봉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폭 자체의 크기도 크지만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장일 당시 이 시초가 부근만큼 또는 이날 최고가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때 시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포인트 뭐였나요? 역망치형 캔들이 딱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종가를 지키지 못하면서 역망치형 캔들 다시 연출했지만 결국 이 윗골을 잡아먹은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은 받았지만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정배열에서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시세가 분출이 됐고 일봉 균형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구름대 위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하방 경직성이 매우 튼튼한 기업이다. 그런 사례가 되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매일매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실적을 열심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시금 이 회사는 이번
이번에 연출됐던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있었던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런 영망창 캔들 나왔고요. 여기서도 연출이 됐고요. 여기서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세는 이 윗꼬리를 잡아먹었고요. 물론 9월 하락장, 10월 중순까지 하락장에서 똑같이 하락했지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수는 이만큼 반등 안 했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시세를 계속적으로 연출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상태였고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는 지수 대비해서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은 실적 성장주가 될 것이다.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석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잘해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과연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잘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 누적 이익이 114억이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52억입니다. 3분기 누적으로 작년 한 해치보다 두 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낸 기업이고요.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4분기 실적도 남아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동사는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3배 넘는 실적 성장을 걷어낼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분기별로 계속되는 실적 성장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제대로 가치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 거고요. 지금 조정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실적 주들은 약간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들 제가 강의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참고하셨다면 YM텍이라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면서 좋은 포인트들을 잡아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S전선아시아라는 기업이고요. 동사는 이때 굉장한 큰 시세를 좀 분출을 했었습니다. 뭐 최근 뭐 가장 큰 재료 테마라고 한다면 네옴시티겠죠.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인프라들, 통신선들, 네트워크 선들, 전력선들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료가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봉을 형성해 줬고요. 그러면서 이때 물론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7,800원까지 올라서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섰고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던 고점은 유지되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도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가져올 당시만 하더라도 6,500원 정도의 주가 위치에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해당 기업은 언제든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실적주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실적이 안 좋았다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땐 미끄러질 수도 있었지만 해당 회사는 계속적으로 시세 분출하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평선 수렴하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캔들 자체가 여기 보시면 주요한 자리인 1년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안 깨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꼭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 이 윗꼬리를 잡아먹어서 간다라고 해당되는 부분 아직 못 잡아먹었지만 앞으로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로 제가 가져오는 기업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실적 대비 워낙 싼 기업이고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주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좀 LS전선아시아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1년 이평선 선에 계속적으로 좀 수렴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올라가든 다시 빠르게 올라오지만 강하게 언제든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사실 광고회사들 경기 불황기가 되면 기업들은 광고비부터 제일 먼저 줄일 텐데 투자해도 되는 업종인가요? 라고 충분히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런앤런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사례로 많이 가져왔던 기업인데요. 사실 지수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 월화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붙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뭐 당연히 좋은 실적이 되는 기업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286억 원, 작년에는 2,500억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는 2,000억 정도로 실적은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산업을 봐야 기업이 보인다는 얘기로 지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해당 산업군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동사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광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힘, 그리고 광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회사다. 랩사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3분기에도 굉장한 호실적을 연출한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년 이평선 지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60일 이평선을 지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조정받았다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화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꼭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요런 그렇죠? 역망치형 캔들을 좀 보여줬고요. 여기서도 살짝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실적 캔들 두 번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영업일 3영업일 있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10일과 20일 이평선을 안 깨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서도 고점 부분에서 이런 역망청 캔들이 나왔지만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분할 매수의 기술 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시세가 크게 한번 분출되는 모습도 연출했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그 가운데서 최근에 시세가 안 붙었다?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인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하고 있는 소학주 시즌2 강의 때 꼭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상장회사 약 2,300여 개 상장회사 중에 실적이 매년 성장하는 회사는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 더더욱 좋은 기업들, 붕괴이락하는 기업들을 찾아내셔서 내 포트에 담아야만이 좋은 포인트, 좋은 투자 성과물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 종목들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추가 버튼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시면 문자가 하나 답신으로 와 있을 텐데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또 똑같은 포인트지만 지금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묵혀있던 캐캐 묵혀있던 종목들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거나 또는 적자 기업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교체 타이밍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조정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좀 시장에 대한 뷰도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례가 되는 기업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 탈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폐배터리를 만드는 폐터피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식음육 쪽에서 이제 탈철, 캔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고요. 이 기업도 오늘 7%, 8%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사례 첫 번째 가져온 기업이 바로 YM텍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요즘 테슬라 주가 어떤가요? 200달러 밑에서 계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천슬라 얘기가 나왔던 기업인데 5분의 1 토막이 났던 기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실적 성장이 보여지도 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대보 마그네틱과 YM텍을 지금 얘기 드리는 이유, 오늘 2차 전지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소재 기업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을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YM텍 오늘 8, 9% 가까운 상승했고요. 대부 마그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받았다가 이 단기 평선인 중기 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제 출발한 모습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판단,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건지 판단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실적은 마이너스 13억 적자 회사였습니다. 2021년 작년에 58억을 흑자 전환했고요.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다른 모범이 되는 실적 성장주가 되는 정확하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31억. 사실 4분기 실적이 3분기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 성장을 했고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산업군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탈철 장비 쪽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 2등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결국 기술력 있고 그런 게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때 굉장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몸통은 컸지만 윗꼬리를 좀 잡아먹어서 다시 한번 시세 한번 분출했고요. 그러다가 시세 분출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한번 탄력성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2평선 위에서 엉망치형 캔들을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주가 자리를 올라서는 모습들을 연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평선들이 단기 2평선이 중기 2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이 정배열을 전반적으로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또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뭐 매집봉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이 타이밍에 못 팔았다고 한다면 모아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이격을 계속적으로 좁히면서 재차 상승을 할 텐데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 과연 실적에 따라갈지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 시청자분들도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한 3배, 4배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잔고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수주잔고가 많다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도 벌 돈이 많다. 그리고 수주 공급 계약 공시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또 연출된다고 한다면 관심 가져보실 위치와 타이밍이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 뭐 제가 너무 이 노란톡이나 노란 채널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12,000원, 뭐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고요. 현재 주가는 13,65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바로 이런 자리들이라는 거죠. 어떤 패턴이 기억나시나요? N자 패턴. 그렇죠? 전고점을 뚫는 힘.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형 삼각수를 패턴 한번 만들었고요. 이때 전저점을 잊지 않으면서 N자 패턴을 만들었고,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도 상승형 삼각수를 패턴을 만들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인데요. 8월 달에 역망시형 캔들이 나왔고 매집봉도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본다면 바로 상승형 삼각수는 패턴, 저점은 높였고요. 고점은 그대로지만 시세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는 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 실적주들은 쉽게 안 무너지고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정확하게 또 적용되는 기업인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이미 누적 영업이익은 굉장한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미래의 먹거리일 텐데요. 자율주행, 뭐 로봇, 이쪽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사물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3D 카메라 센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동사고요. 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요. 여기서 뭐 요런 망치형 캔들을 수도 없이 연출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조정 받았습니다. 올라갔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받다가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집봉이자 역망치형 캔들, 몸통이 없는 캔들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13,650원, 14,000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었다. 결국 실적, 그리고 캔들이 주는 힌트들을 잘 이용하셨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국 실적주가 뭐 잘 안 가고 재미없다라는 표현들은 하시지만 이런 자리들만 잘 공략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리드타임은 줄일 수 있는 힘, 그 리드타임을 줄이는 힘은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 매매 타임을 잡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좀 보실 필요가 사례가 되는 기업입니다.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고점까지 부분에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재차 저점을 높이면서 또다시 이런 흐름을 연출한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실 타이밍, 그리고 시세가 분출된 기업은 조정 구간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이텍이라는 좀 기업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좀 시세가 분출됐던 기업인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역망치형 캔들이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표현도 했지만 매집봉이었고요. 정배열이기 때문에 21평선 안 깨면서 지지 잘 받으면서 N자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는 N자 패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럭키드네 숄더 패턴도 나왔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중바닥 패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패턴과 캔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중바닥, 아니면 다중바닥, 아니면 럭키드네 숄더. 이거 얘기 드리고 있고요. 럭키드네 숄더 같은 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지면 신뢰도가 높다. 이중바닥도 전저점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했을 때는 신뢰도가 높다. N차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네. 꼭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십자 캔들도 얘기 들어보자면 여기 십자 캔들 나오면서 그렇죠? 캔들이 단기 2평선 돌파하고 2평선 수렴되면서 시세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도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왜 못 버티고 내려갔나요? 라고 하신다면 뭐 지수 따라서 하락한 것밖에 없고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후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세가 붙으면서 한번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텐데 그 부분이 다시금 오늘 강의 쪽에 적용을 해보자면 역망치형 캔들로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힌트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평선 수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계속 좀 강의 드린 얘기가 사실 그동안에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복기하고 리뷰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역망치형 캔들 시세가 나왔다는 부분들 지금 조정받고 있고 실적이 좋다? 그때부터는 이 기업이 캔들이 주는 힌트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좋은 부분인데요. 실적이 좋다라는 건 아까 얘기 드리지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하늘치 실적을 넘은 기업 중에서 기술적으로 조정받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들, 힌트가 되는 캔들, 그리고 힌트가 될 수 있는 패턴들을 꼭 열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강의들이 대부분 그 위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강의들을 계속적으로 반복, 출퇴근 시간대에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게 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타이밍과 포인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투자 포인트의 힘이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때 역망청 캔들 한번 힌트를 줬었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또 올라간 만큼 빠르게 좀 조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1년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 캔들이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은 사실 1분기에 좋았던 실적만큼은 아니지만 연간, 그리고 연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나쁜 페이스는 아닙니다. 뭐 일례로 뭐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쪽에 고객사가 네옴시티에 저기도 위성을 좀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납품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올랐고요. 그 기업도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부근까지 올라오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업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때 역망치형 캔들 나왔죠. 네.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순식간에 동사 같은 경우는 20% 넘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페이스들이 이미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기에는 심리적으로나마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자주 연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주들, 그리고 이런 타이밍을 잡는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지를 잘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주봉으로도 한번 제가 사례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때가 9만 원 정도 부근까지 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갔었고요. 뭐 오늘 한 4%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9만 4천 원, 9만 5천 원대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 11일 이평선은 캔들이 깨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상승분을 줄였기 때문에 몸통 크기는 줄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계속적으로 있는 기업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주봉에서 21일 이평선을 터치할 때마다 올라가는 흔들을 연출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7월 달에 요 주봉상 역망치형 캔들 연출하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됐다. 고점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을 서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월봉 캔들, 이 원봉 캔들을 과연 다음 달에 잡아먹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일봉뿐만이 아니라 주봉과 월봉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절대적으로 주봉상 단기 이평선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런 캔들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역망치형 캔들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시고 언제든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캔들과 실적만 아신다면 좋은 공략 타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 섹터 다양하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혹시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찍는 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답신이 갈 거고요.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문자에서 링크만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주7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드리니까요. 꼭 많이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실적이 주도한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 붕괴 이락하는 기업들 열심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어닝 시즌 끝나면 실적주가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